지금 여러분들 아마 핑크색으로 뭐 V자 막 써져 있는 빈칸 책이 좀 필요할 거고요. 오늘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초반에 좀 진행을 좀할 건데, 그냥 완전 다이렉트로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빼고 그냥 중요한 얘기부터 바로 얘기를 할게요. 교재를 좀 넘기셔서 그 인사말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 거기 인사말 부분에 보시면은요, 제일 위쪽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습 안내서 중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다가 발췌를 좀 해놨는데, 형광펜 잠깐 먼저 드세요. 제가 지금 이 수업에서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핑크색으로 박스 안에 돼 있는 문단이 빈칸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원이 제시한 학습 안내서의 지침사항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문단 봐봐. 제일 마지막 문단. 이렇게 평가원이 얘기한다. 빈칸 추론 문항은 일반적으로 학술적 지문이 주로 사용되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자, 형광펜 여기 가자.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라고 하는 말의 표시를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분명히 평가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빈칸 문제는 빈칸을 중심으로 여기저기만 읽으면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효율적 방법 따위 얘기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거기 전체 내용에다가 표시를 좀 하세요. 분명히 평가원이 얘기했습니다. 지문 전체라고 얘기했어. 전체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에 관련된 주제 요지를 파악하는, 자, 여기 다시 한번 편 연습을 충실히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에 쭉 표시를 합시다.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지침 사항도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깔고 들어가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야.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지뭐 대략 한 28년 넘었을라나? 인터넷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쳐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수능 페이지로 들어가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공식 문서가 매번 PDF 파일로 올라와요. 매년 개정이 되는데. 제 기억엔 한 3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각각의 유형별로 누구나도 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유형별로 써놓은 학습 안내서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내용들 좀 많이 섞여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전부터인가 요 멘트가 빈칸에서 추가가 된 거야. 그럼 지금 이 멘트가 추가됐다라는 것은 뭐를 인식하라는 소리냐면, 국가의 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너네한테 얘기하기를, 야, 너 요령 피우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이거나 약간 협박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 우리가 빈칸 수업을 하는데요, 혹시 너네들의 기대치가, 빈칸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빈칸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디를 읽어도 되겠다라는 약간 스킬적인 느낌. 아니면, 예를 들어, 빈칸이 여기 뚫려 있으면,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빈칸을 먼저 읽고, 위에 내용을 뭐 하려 있느냐. 차라리 내용이 쭉 가시다 보면은 뭐 but과 however 이런 것들 위주로, 접속사 위주로 그냥 앞뒤 대응 읽어가지고 정답을 구하면 되게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식의, 방금 전에 평가원이 좀 얘기했었던 요령 따위를 피우는,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그 쓰레기 짓거리까지를 만약에 저한테 원하신다, 그럼 저는 이 수업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업은 그냥 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3년 전부터 이 멘트가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빈칸의 메커니즘이 약간 좀 바꿔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수업을 받았었던 영어 선생님들은 그냥 그때 당시는 문제가 그랬어. 딱히 어떤 부분을 너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읽기보다는 그냥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저기 나와도 충분히 정답이 나오는 것들을 나는 경험을 했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풀렸던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시대는 끝났어요. 벌써 그건 완전 옛날 얘기고, 이제는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빈칸 수업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하고 있는 게 지금 5월 초의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들고 있냐면, 올해의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시의 인원이 작년에도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 그리고 수학
이라고 하는 메인 과목만으로 여러분들을 변별하기에는 과목 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미 제가 수업을 쭉 해오셨던 걸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도 정시 인원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1년 내내 영어의 1등급 인원이 5%를 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1년 동안 유지됐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근데 그보다 더 정시 비율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분명 영어 시험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무엇이 난 되게 느껴지냐면 최근에 봤었던 3월달이랑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특히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거 풀어보셨거나 해설 강의 들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저는 완전히 의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야. 빈칸이 미쳤어요. 이번에 정답률이 20%대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었을 정도로 빈칸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도 저는 그렇게 빈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랑 하는 이 빈칸의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서로 생각을 해보자. 빈칸 문제인 31번, 32번, 33번, 34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21번에 해당하는 밑줄의 함축 의미를 풀 때 너가 이 문제 풀 때랑 이 문제 풀 때랑 그릴기의 방식이 다를까? 나는 개인적으로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거든. 그냥 이놈이 됐던 이놈이 됐던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잘 읽어주시면서 선지와 싸우는 느낌인 것 같거든. 나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끔 틀리는 23번이나 24번의 영어 선지로 주제 제목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가끔가다 한 번씩 좀 틀리거나 좀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랑 빈칸 문제를 풀 때랑 뇌의 구조가 다른가? 나는 거의 다 같다라고 봐. 결국엔 그릴기일 거거든. 또 여러분들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놈이 또 30번의 어휘 문제도 가끔가다 좀 어렵죠. 뭐 밑줄 어휘 5개 주는 것들 다르냐고. 읽을 때의 뇌의 구조가. 아니면 이놈 이후로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아마 40번이랑 41번도 가끔가다 틀리는 복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이 장지문에 해당하는 놈을 읽을 때의 나의 뇌구조랑 빈칸 읽을 때의 뇌구조랑 완전 다른 버전으로 흘러가나? 난 아니라고 본다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 칠판에 지금 썼던 이 문제의 번호들이 순서 삽입만 제외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놈들이지. 근데 이 놈들의 기본적인 중요한 능력이 뭘 거냐면 방금 전에 평가원이 얘기했었던 그런 느낌이야. 글 전체에 대한 글 읽기 능력이 완전하게 잡혀지지 않으시면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리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 제가 지금 분당 러센에서는 무엇을 먼저 깔고 들어갈까를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순서 삽입을 강좌를 먼저 때릴까? 아니면 빈칸을 먼저 할까? 근데 사실 인강에서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출발하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릴기가 완벽하게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좀 여기에는 좀 들어서 제가 빈칸을 먼저 선택하고 좀 출발을 했고요. 요 빈칸 문제를 잘 푸는 연습들을 하시면 당연히 요쪽에 나머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릴기에 관련된 거의 완벽한 실전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형광펜을 좀 다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리하면 야 요령 피우지 마시고 제대로 그릴기 연습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고요. 실전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 자 다시 제일 위에 평가원이 얘기했었던 부분 잠깐 봐봐. 자 이 부분은 V 유형 독해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봤던 부분일 건데 평가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굵은 글씨 또는 거의 밑줄 친 글씨 위주로 덧칠을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평가원이 뭐라 말하냐면 빈칸은 자 형광펜 쭉 치세요.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 부분에 주로 제시된다. 까지 영광편 치시고 거기에서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말은 동그라미 별표를 하나 좀 달아놓으시길. 자 분명히 평가원이 뭐라 그랬다? 빈칸은 핵심 내용에도 뚫리고 세부사항에도 뚫린다 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그냥 밑줄 친 거 위주로 쭉쭉 갈게요. 다시 세부 정보라는 말을 표시를 좀 하시고 거기도 평그라미 별표 치시고 그 다음 틀에 저 앞쪽에 주제 및 요지라는 말도 표시를 좀 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 및 요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라는 건 아까 저 첫 번째 문단에 나와있던 핵심 내용 보라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같은 줄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제가 그토록 기존생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그도 형광펜 갑니다.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거기 논리적 관계, 거기도 동그라미 별표.
그람줄에 좌측에 덧칠합시다. 의도나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아까까지 얘기했던 핵심 내용 주제 파악 이거랑 거의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평가원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얘들아. 다음 줄에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 여기도 형광펜을 치시고 거기도 동그라미 별표 하나 치자. 자,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만 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의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챕터와 연동시키면서 네가 해야 될 영역들을 좀 필기를 몇 가지 할 테니까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 공란 부분에다가 알아서 좀 잘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령 피우지 말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던 이 평가원은 여러분들에게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빈칸은 중심 혹은 핵심 내용 여기에 제시가 된다라고 했었어. 그럼 두 번째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얘기한다고 그랬었냐면 내용상의 논리적 관계라고 하는 것도 너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했고요. 세 번째, 빈칸은 어디에도 제시된다, 제시된다. 세부 사항에도 제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서 너네한테 당부의 말을 했던 거지. 평가원의 제일 마지막 문단에 요령 피우지 말고 전체를 제대로 봐라. 그리고 연습하라. 이건 약간의 잔소리기가 좀 있는 느낌이죠. 자, 근데 뭐 계속 계속 들어봤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일관된 방법으로 평가원이 원하는 원칙대로 수업을 하고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스킬적인 거 뭐 시간을 뭐 줄여서 어디만 읽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도 실제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런 스킬들은 언제 생기냐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럴 때는 이런 정도는 이제 안 읽어도 되겠는데 라는 것이 너가 실전에서 느껴지는 거지. 시작부터 빈칸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어디만 읽고 어디를 안 읽고라는 걸 구별하는 건 나는 너네들이 수능장에서 너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깡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본다고. 결국에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는 스킬을 부를 수 있겠지만은 실제 모의고사도 아니고 6평도 아니고 9평도 아니고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결국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 거냐면 그냥 읽게 돼 있어. 뭐 막 가지고 있던 어떤 스킬 같은 것들 막 기억도 잘 안 나. 그냥 결국 그냥 읽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읽게 돼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력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제 저 나중에 이제 뭐 한 9월 평가원 근처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약간 좀 팁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이거 아까 평가원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었다. 중심 내용이나 핵심 내용의 빈칸을 제시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재 어떻게 구성을 좀 했냐면 자 이게 챕터 1과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 저랑 챕터 1을 하게 될 건데 1에 아마 대부분 문제를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심 내용이나 핵심 내용에 빈칸이 뚫린다라는 건 결국엔 글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평가원 수준의 문제를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문제풀이, 즉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챕터 1에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너의 단어력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장 단위로 봤었을 때의 문장의 어떤 구문적 파악이 좀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걸 넘어서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성도 잘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고 그 용도로 챕터 1의 주요 질문을 선별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말만 이렇게 썼을 뿐이지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한마디로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해석의 요건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파악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은 내가 빈칸 수업을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과연 내가 조금 난이도 있는 빈칸을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이해력과 해석력이 좀 있어야 될지 오늘 챕터 1에서는 그런 걸 위주로 좀 얘기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너는 챕터 1의 뭐 제목이 뭔데? 해석이야. 오늘은 해석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평가원이 두 번의 반복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사실은 이 교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죠. 내용상의 논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평가 기준이래. 이게 너네 거기 딱 나와있지. 챕터 2와 직결돼 있겠죠. 제목조차 아예 관계 챕터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럼 챕터 2에서는 제가 주로 뭘 말씀드릴 거냐면 단순 해석을 넘어선 약간 좀 추상적 또는 철학적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걸 연습하는 챕터가 챕터 2입니다. 약간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 이 지문을 이렇게 뚫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연습. 그게 챕터 2고요. 이미 여러분들 저랑 많이 봤던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관계 챕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올인원부터 계속 왔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챕터 2에서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아까 평가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별표. 빈칸은 핵심 내용이나 중심 내용에만 뚫린다라고 나는 했지.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 세부 사항에도 빈칸이 제시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놈은 쉽게 얘기해서 빈칸은 어디 뚫린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빈칸은 중요한데 뚫린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빈칸은 주제에 뚫린다? 미친 소리야. 그거는 진짜 평가를 모르는 인간들이나 사기치면서 하는 얘기고 결국 세부 사항에도 뚫린다라는 건 빈칸은 아무 곳이나 뚫려요. 우리 교재에서 가서 보실 거예요. 와, 이런 게 왜 빈칸 선지로 나오지? 해서 의문시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챕터 3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챕터 3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처럼 뭐를 많이 하게 될 거냐면 왜 이런 경험 해본 적 많지 않니 얘들아? 빈칸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가 읽었더니 내용은 이해가 거의 대부분 다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지에서 부딪히는 순간 왜 답이 안 보이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을 것인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빈칸이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의 빈칸 즉 핵심 내용의 빈칸이 뚫리면 그냥 봐도 정답이 나와. 근데 어떤 문제는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았는데도 빈칸이 안 뚫리는 건 빈칸이 되게 편협하고 지역적인 아주 세부사항이 나올 때 뭐지? 라고 할 때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챕터 3에서 우리가 주로 뭘 좀 연습할 거냐면 위에서 챕터 2에서 얘기했었던 이 기준에 여기에 해당하는 같은 문맥의 키워드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문맥의 키워드는 세부 사항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를 누적 그리고 표시하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챕터 3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얘들아? 누적과 재진술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강요할 거냐면 선지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벙질 때가 있을 건데 그 키워드들이 분명히 본문에서 나왔었을 때 그걸 바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선지에 여기저기 등장할 건데 그게 바로바로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표시하시면서 바로 이해하시는 연습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자, 사실은 이 교재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논리적인 관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세부 사항까지 다 연결하는 것. 이 두 번째 챕터랑 세 번째 챕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챕터고 그리고 나머지 챕터는 제가 딱히 쓰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챕터는 그냥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약간의 기타 사항이 들어가 있는 챕터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챕터랑 다섯 번째 챕터 보시면 아마 방향과 주체라고 하는 약간의 좀 기타 사항, 다섯 번째는 기타 사항하고 또 이제 고난이도라고 돼 있을 거야. 그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제 요 정도로 진행이 될 거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빠르고 뭔가 좀 얍삽하게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원하신다면 시험장에서 하지 못할 거는 전 안 가르칠 거예요. 자, 그러지 맙시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약간의 스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끝이 났고요. 자, 챕터 1으로 잠깐만 페이지를 좀 옮기셔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체 수업이 끝나면 아마 해석 챕터의 한 90% 정도는 좀 끝이 나게 될 건데 미리 이 얘기는 깔고 들어갈게 얘들아. 수업을 들었을 때의 뭔가 신선함 또는 깨달음, 와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뭔가 번뜩이는 그런 느낌은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은 챕터 1은 거의 제가 해석에 관련된 기준점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제시할 거기 때문에 수업은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재미는 별로 없을 거야. 해석 챕터니까. 근데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너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나 하는 챕터는 사실 챕터 1이 너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사실 수업 자체는 재미가 없을 거거든 오늘. 근데 너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게. 오늘 여러분들 아마 저랑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를 좀 보게 될 건데 기출문제로 11문제에서 12문제 제가 선별했었던 문제들이 쭉쭉 다 나는 읽히는 편이고 그리고 정답 선지도 잘 고르는 편이고 물론 과하게 좀 가끔 어려운 문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외라 하지만 웬만하면 한 10문제 정도 또는 11문제 중에서 한 9문제, 10문제는 웬만하면 읽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할만하네 이 느낌이 만약에 드는 느낌이잖아. 그럼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문에 관련된 고민, 해석 공부에 관련된 고민은 저는 그만하셔도 될 정도라고 봐요. 그 정도로 제가 챕터 1에는 너네한테 어느 정도까지의 해석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샘플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총 집합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총 13문제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제까지 아마 14문제 정도 될 건데 이 14문제가 제 시각에서 봤을 때 너네들이 부담 없이 해석이 되면 나는 너네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풀기 위해서 더 어려운 구문 공부, 더 어려운 단어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지문들은 해석력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너네 다음 주에 챕터 2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애들 만날 건데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해석은 여러분들이 딱 오늘 요 정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고 만약에 오늘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간다면 진짜 스스로 땅땅땅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나는 더 이상 해석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자. 오늘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 이제 예제가 좀 나오는데 자, 예제 페이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이제 좀 이런저런 설명들을 적어놨는데 거기 나와있는 설명들은 오늘 딱히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매 모든 문제, 오늘 전체 모든 문제를 다 2분 30초로 설정을 할 거예요. 한 문제 정도만 더 짧게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대략적인 모든 문제는 다 2분 30초로 할 건데 이 2분 30초의 의미는 뭐냐면 선지까지는 가지 않아도 지문은 그래도 한 번은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시간이야. 알겠지? 이 안에 다 못 풀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항상 드리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통 시간을 더 드릴 건데 그 더 드리는 시간까지는 아무래도 문풀까지는 되셔야 돼.
대략 제가 시간 대략 말씀드리면 아마 추가 시간까지 가면 대략 3분 10초에서 20초 정도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 더 드리긴 하겠으니까. 그리고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빈칸에 약간 문제들을 막 3분 50초, 60초, 4분 이렇게는 약간 좀 오버일 것 같기도 해서 요 정도로 제가 좀 설정을 해 드릴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하고 예제부터 갈 건데, 오늘 제가 사실 매번 하는 얘기긴 하지만 푸는 과정 속에서 특히 해석 챕터잖아. 오늘 너네들 나한테 무엇을 얻어가야 될 사람이냐면, 나는 어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어가 안 되는 놈인가? 나는 문장 자체의 해석이 자체 파악이 안 되는 놈인가? 아니면 단어와 해석은 되는데 문장끼리 연결이 안 되니까 봉뜨는 놈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마다 정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해석적인 문제가 주로 뭔지를 네가 스스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요, 항상 뭔가 애매하거나 봉뜨는 구간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에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모르겠으면 물음표 아니면 애매하면 세모 나름대로 좀 체크를 좀 해놓으셔서 제가 수업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는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을 잘 부딪혀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 나의 문제는 지금 문제를 맞췄던 틀렸던 요 놈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달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표시 좀 하시라는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표시하시고 저는 부딪히시자고. 해보자 얘들아. 예제 문제 풀이 위주가 아니고 해석 위주로 접근하세요. 해석 위주야. 자 일단 풀어보시죠. 2분 30초 가보세요. 자, 추가 시간이요. 자, 가자.
요 예제 문제 평가 문제였었고 이거 뭐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데 일단 뭐 정답률은 51% 정도로 기록이 됐고요.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매 문제마다 어느 정도의 좀 미션이랄지 여러분들의 교훈이랄지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이 예제 문제는 일단 단순 해석과 그리고 이해는 좀 수월한 편이 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더 욕심낼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더 중요해 보이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은 해석을 넘어선 문제, 빈칸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니까 진짜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진짜 제대로 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재도전을 해볼 건데 오늘 그리고 절대로 정답 선지 보지 마세요. 뒤에 정답지 절대 보지 마실 경우 제가 나와 있는 대로만 그냥 보고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과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랑 좀 비교하도록 할 건데요. 그걸 이제 한 문장씩 다시 좀 얘기를 저랑 해볼 거야. 일단 너네 첫 번째 문장, 요 문장은 형광펜을 좀 쳤으면 좋겠고,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짜 냉정하게 양심껏 비교해보자고. 항상 제가 필기하는 것처럼 지문을 오른쪽, 칠판 오른쪽에는 제가 지문에 대한 요약을 좀쓸 거고, 좌측에는 이 지문에서 주요 사항들을 그냥 다 몰아서 쓸 거니까 알아서 좀 분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 정도는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되셔야 되죠. 저 그냥 바로 갈게. 네가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뭐다라고 했을 거냐면 expect to see라고 했을 거야. 기대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 요 정도는 너네 나쁘지 않지, 그치? 자, 이거는 사실 너무나 쉬운 문장이고. 근데 사실 내가 제일 여기서 궁금한 건이두 번째 문장 있잖아. 제가 시간을 10초 내외로 좀 짧게만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저거 그냥 읽고 내용만 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게 요첫 번째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랑 비교해보자. 연결해봐, 얘들아. 연결. 그치? 아마 읽으면 너네 상식선으로 이해될 만한 내용이 나올 거야.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근데 읽어보면 이것이 뭘 설명한대? 우리가 본대. 얼굴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을 본다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라 그랬냐면 계속 어떤 움직이는 캠프파이어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어떤 구름이라고 하는 거에서 얼굴과 모양이나 형태를 본다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은 하는 거로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너네한테 바라는 바는 뭐냐면 각각 그게 뭐냐고. 문장끼리 냉정하게 연결하실 수 있냐고. 그 능력이 충실하게 되셔야 나중에 챕터 2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도 연결할 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나라면 어땠을 거냐면 다시 아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건 실제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걸 보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뭔데? 흘러가는 구름. 그다음에 움직이는 불. 근데 그걸 보기는 하지만 나는 실제 뭐를 보는 거야? 거기서 얼굴과 형태를 본다며. 그럼 난 이랬을 거라니까? 아, 내 눈앞에 실제 보고 있는 건 뭔데? 캠프파이어. 그리고 또 뭔데? 움직이는 구름.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이거 그냥. 보는 거. 하지만 실제 내가 실질적으로 보는 건 뭐라고? 아, 이거. 얼굴 모양. 또는 어떤 형태를 본다? 아, 그게 네가 기대하는 걸 보는 거잖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좀 문장끼리의 이런 연결성이 있느냐를 진짜 말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스탑워치에 쫓겨가지고 막 읽고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한 번만 좀더 연습을 해보자고. 그러면 처음에 읽었을 때랑 확실히 내용 파악이 좀더 명확해지시는지. 자, 한번 재도전. 다음 문장에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 자, 10초 정도 읽고 연결해봐. 써야 돼.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 기준에 따라서 읽으면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가들에게 조언했다고 그랬지. 뭐라고? 야, 너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라. 근데 뭐에 의해서 발견하라고 그랬냐면
빈 벽의 일부를 응시하는 거에 의해서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이것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일 수도 있으나 자꾸 그 습관이 됐으면 챕터 2에서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연결해보자고. 저는 이랬을 거예요. 아, 빈 벽. 그게 내 눈앞에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보는 거지, 이건. 근데 저 빈 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라고 그랬다고? 아, 모티프. 이것을 발견하라. 아, 그게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걸 보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시냐는 거죠. 자, 그럼 사실 제가 이 지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이 궁금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a fire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요만큼까지의 문장. 여기는 형광펜 하나만 좀 쳐줬으면 좋겠고. 이 지문에서 나는 지금 해석력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는가? 그걸 단정지어서 한 번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영어 공부이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문제 통해서 샘플 통해서 나의 전반적 수준을 약간 좀 뭐라 그래 이런 건 귀납적으로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개별적 사안을 통해서 종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정도 수준의 문장이야. 난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 딱히 어렵지도 않고 요 놈과 연결도 다 될 수 있다? 나는 너네 크게 구문 공부 없어도 된다고 본다고. 자, 시간 15초 연결해봐 읽고. 간다. 자, 또 불 나왔다. 얘가 뭘 제공하는데? 지속되는 플리커링 체인지라는 것을 얘기해 준대. 플리커링 계속 나와 있죠, 각주에. 흔들리는 변화. 어디서? 시각적 정보에서 흔들리는 변화를 제공해 주는 불이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불은 계속 움직이잖아, 이렇게 흔들리면서. 근데 that, 그 시각 정보는 어떤 놈이냐면 never, 절대로 통합되지 않아. 무언가로 into anything solid, 뭔가 굳건하고 단단한, 뭔가 굳어있는 놈으로. 뭔가 맨날 흔들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allows the brain 뇌로 하여금 어떤 가설놀이 play of hypothesis 거기에 참여하게 한대. 자, 그냥 읽으면 약간 붕 뜰 수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냐면 다시 불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눈으로 보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뇌로 하여금 가설놀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관여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저는 또 이랬을 거예요. 아, 불이라고 하는 게 요놈. 근데 그 불을 불로만 보는 게 아니지. 뭘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본다고 그랬으니까 아, 여기에서 나는 오히려 뇌의 어떤 가설이라고 하는 것에 놀이를 하게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걸 또 거기서 본다는 거구나 라고 연결이 대신하는 거죠. 됐지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까지 하셨으면 나는 이거 봐봐라 이러나? 만약에 나는 아까 스탑워치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순 해석에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싹 되면서 깔끔하게 문제가 다 읽혔다. 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만약에 나는 아까 문제 풀 때는 요거는 됐는데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게 보이네 라는 게 사후적으로 느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후에 문장끼리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문제마다 교훈을 드리겠다고.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세 가지 기준 얘기해드렸잖아 얘들아. 단어의 문제냐? 아니면 해석이라는 것의 문제냐? 아니면 문장하고 문장 사이의 연결의 문제냐? 빨리 판단하셔서 이거 가장 많이 걸리는 걸 너가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됐지요? 자, 나머지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의 반면에 아까는 불을 얘기했지만 이번엔 벽이네요. 자, 벽은 당연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that's not present us, 우리에게 뭘 제공하진 않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지는 않아. In the way of visual clues, 시각적인 방식의 접근으로서 어떤 단서로서 많은 걸 주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래서 라고 하면서요. 아까랑 거의 똑같네. 그리고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make more and more hypothesis, 더 많은 가설을 더 만들라고 하더래. 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보자. 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시각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대상이었었고 반면에 벽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정보가 거의 없는 놈인데 희한하게 이건 내 눈앞에 있는 거지만 내 머릿속에는 뇌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저 나머지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문장 끝자락에 가시면은 문장 끝에 이런 말을 줬을 거예요. 벽에 나 있는 crack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래. 금이 가 있는 걸 눈으로 봤대. 그것도 뭐야? 그냥 내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지. see 하는 거. 근데 이 빈 벽에 틈 사이에서 우리는 뭘 보더래요? 네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얼굴 나왔나? 코였죠. 코 미안. 코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말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형태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끝난 거죠. 됐지? 자, 이 문제는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다 써드렸어요. 됐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기수는 뭐라고? 단어니, 단순 문장 해석이니, 아니면 문장 간의 연결이니 라고 하는 그 중에서 나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계속 좀 담아놓으시라고.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막상 빈칸에서 물어보는 건 뭐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럼 한마디로 뇌는 뭐 하냐 이거지. 그럼 여기 다 나와 있네. 뇌는 가설을 만들려고 한다. 가설을 만들려고 한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해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선지는 일단 이 문제의 평가안에서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프로젝팅, 요 정도 단어는 되시죠, 여러분들? 투영시키다 또는 투과시키다.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투영한대.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 아니니? From within the mind. 이거죠.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on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내 이미지를 투영시킨다. 이 말 이해되겠니? 눈앞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구름을 나는 머릿속으로 아 저거는 뭔가 사람 얼굴 같은데 라고 하는 내 마인드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를 저 구름에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요놈이었었다는 거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오답 선지 관련해서는 제가 오른쪽 페이지 제일 하단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시간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시간 2분 30초. 자, 해석 위주로 안 되는 거 표시해라. 시작. 자, 시간 다 됐고요. 얘는 빠르게 마무리.
바로 갈게요. 제가 좀 짧게 가는 이유가 이 문제는 있는 대로 술술 그냥 다 이해돼야 돼. 아까 질문처럼 뭐 문장간의 연결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건 그냥 다 이해돼야 돼. 그래서 느낌 자체가 아 지금 이 로저스라는 사람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면서 충분히 이것도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경험도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느낌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길게 안 가고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답률도 67% 얘들아. 이거 작년에 교육청 문제인데 대부분 애들이 그냥 읽고 넘어갔었다는 거죠. 자, 몇 가지만 좀 보면서 얘기할게. 얘는 길게 안 가. 자,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회사의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 정도 되나 봐. 자, 이 사람이 한때는 was taught 수동태네. 배움을 당했다? 한마디로 배웠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당했다니까 배웠다. 뭐 단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배웠대. 자, 여기서 아무리 문제가 쉽지만 요건 좀 주의하자. 우리 지금 해석 챕터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pausing to refresh라고 하는 말 해석 제대로 되는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해석은 refresh하는 걸 멈추다. 이게 제일 안 좋은 해석이야. 자, 그래서 이거 짧게만 쓸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중학교 때 했던 영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stop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올 때와 stop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를 나올 때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 알잖아. 그럼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모르셨으면 아시면 되는 거야.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위에 놈은 이 동사 원형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하던 걸 그냥 멈추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 멈추는 거. 하지만 밑에 거는 얘를 멈추는 거지. 똑같습니다. pause나 stop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pause to refresh라고 얘기하면 잠깐 refresh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추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친구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꾸 힘드니까 집에 가서는 딱 멈추고 refresh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다음 나머지는 좀 더 빠르게. 그것은 시작됐대요. 언제 시작됐냐면 이 제프라는 사람이 다음 같은 걸 깨달았을 때래. 그가 집을 뭐 이렇게 막 집으로 막 운전을 향해 갈 때래. 일터로부터 매일 저녁에. 그의 마인드가 여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일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라는 순간 아마 여기에서 거의 다 이해가 여러분들 완벽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딱히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었죠.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문장 단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요 네 번째 줄에 We may have left 요 문장은 그래도 형광펜을 좀 쳐주시고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요 정도 문장 수준 되시면 될 것 같다. 시간 한 12초, 13초 읽어보시고 바로바로 저랑 비교해봅시다. 읽어보세요. 괜찮지? 수월하게 읽히면 돼. 요 정도는 그냥 빠르게 할게. 우리는 아마도 사무실을 육체적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멘탈은 거기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거기 사로잡혀 있다. 끊임없는 어떤 계속 반복되는 고리 안에. 그래서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The events of today, 오늘 나이가 했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거기 정신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All the things we need to get done 이래.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우리가 get done 해야 되는 모든 것이네. 자, 여기서 잠깐만 get done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수거니까 그래도 아무리 쉬워도 요거는 그래도 필기를 좀 하자. 자, 우리 get A done 이거는 우리 올인원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A를 되어지게 하다 라고 하셔도 되지만 약간의 의역 버전으로 A를 완료 또는 완수하다 요 정도는 해석이 바로바로 되시길 바랍니다. A를 완료하다 또는 완수하다요. 됐지요? 그래서 얘는 요런 문장 구조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get A done인데 A가 없는데요. 뭔 소리야. 여기 선행사로 빠진 거잖아. 모든 거는 모든 건데 우리가 완수해야 될 것 이 느낌이잖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the following day라고 하는 건 그냥 수거죠. 다음 날에 정도 되겠죠. 됐죠? 얘는 지문 뭐 문장 간의 연결 따위에 어떤 필기 따위는 안 할게 얘들아. 아까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저 말로만 할게요. 요만큼 덩어리에서 다 뭐 나올 거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야 안 되겠다.
나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멈춤을 취하자.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거죠. 잠깐 멈추자. 그래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한 다음에 숨을 내쉬었을 때 그때 빈칸합니다. 이런 느낌이었었죠. 정답은 쉽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선지에는 바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멈춰서 뭐 하려는 건데? 리프레시 하려는 거잖아. 일터에 있는 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1번 선지는 좀 쉽게 나오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것도 아무리 쉬워도 수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 fall 1번 선지의 fall away 요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려요. 제 특징이 뭐 여러분들한테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좀 벗겨드리는 거는 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외우라고 하는 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사라지다 사라지다. 말 그대로 fall 떨어져서 어디로 가버린 거야. 없어진 거죠. 한 가지만 더. 다른 선지 얘기긴 합니다만 5번 선지 관련해서요. 자, 5번 선지는 이것도 수거 하나만. 이거 여러분들 V단어에서 저랑 했었던 부분인데, reflect가 on이랑 같이 다닐 때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셔야 되죠. So reflect on A라고 만약에 쓰면 A에 대해 심사숙고하다나 또는 깊이 생각하다 정도다. 깊이 생각하다. 됐지? 근데 말 나온 김에 나 한 칸만 더 갈게. 지문이 원체 쉬우니까 뭐 할 게 없잖아 그렇게. 한 칸만 더 가면 reflect 바로 밑에 여러분들 쓰세요. 평가 안에서 졸라게 중요하게 나왔었던 단어 중에 self-reflection. 아, 이건 좀 외우셔야 될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 이 정도야. 네, 웬만한 평가 문제에서는 그냥 자기 반성이 제일 많이 나와.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됐지요? 2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문제. 지금 방금 했던 1번 문제는 좀 아주 쉬운 편에 속하니까 뭐 요 정도 됐다 해서 나 1등급이 보장된다 이것까진 아니고, 계속 문제 단위로 내가 문제가 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 자, 2번 30초 출발. 자, 추가 시간.
갑니다. 지문 난이도는 그리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술술 읽히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정답률은 49%였다. 평가 문제였고 일단은 얘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분류를 좀 해드리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기 however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볼까? 요 however 직전까지 요만큼까지는 이해 그냥 100% 되더군요. 단순 이해입니다. 단순 이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너네 한마디로 여기 다섯 번째 줄까지 다 뭐였었지?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 번영이 확장되면서 혼자 사는 게 되게 익숙해졌다. 이런 느낌 아니야? Private lives? 맞지? 키워드만 얘기하면 싱글 패밀리 많아지고 뭐 텔레비전이 뭐 발명되고 뭐 부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 여기 made it possible for us to live private lives. 아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었겠네. Unimaginable to previous generation. 이전 세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혼자 살 수 있게 되었다. 또 이거겠네요. 더 이상은 close, 가까이 살지 않는다. 참고로 quarter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구획 같은 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살짝 모르셔도 돼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도 원래 애매했었어야 돼. 그렇지 않냐? move라고 하면 괜찮지만 move about? 솔직해져야지. 그럼 너네 지금 표시가 돼 있었어야 된다니까? 또 그냥 멍하니 소만 듣지 마시고 여기저기 움직이다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끝까지 들어?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라고 해설지나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냥 움직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집단들이 있는 쪽으로 갈 필요도 없어지고 굳이 극장 따위도 갈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야. 자 근데 내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아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왜 49%밖에 안 났을까? 여기까지는 문장과 문장 간이 좀 명확하게 연결성이 보였는지를 난 그게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이 네가 문풀을 하는 걸 넘어서서 오늘은 해석 챕터잖아. 해석이 그냥 단순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제대로 되고 넘어가는지 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 however를 1번 문장이라고 치고 다음 줄에 이 although 있거든요. although 문장을 2번 문장 그 다음에 한 줄 내, 두 줄 내려가면 the very technology라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세 번째 문장, 3번 문장으로 칠게. 됐지? 자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 재도전 해볼 건 뭐냐면 번영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프라이빗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세졌다는 이미 다 읽었고 however 그러나 라고 하면서 1, 2, 3 이게 다 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지 난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 너랑 나랑 이게 같은 선상의 문장끼리 연결되는지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 문장은 그냥 저랑 먼저 읽고 난 여러분들이 2번부터 3번까지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갈게요. 지금 계속 해석이야. however 그러나 똑같은 기술이래. that 어떤 기술이냐면 저라면 이런 데 표시했을 것 같은데 우리를 집단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데 도움 줬던 그 똑같은 기술이 also make it possible 모두 가능하게 해줬다. 자 이런 키워드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거나 기록할 수 있게 해줬다 라고 했었죠. 자 요거 정리 한번 다시 어떤 기술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고 나를 separate from 어떤 집단이나 대중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켰던 기술인데 그 기술이 오히려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니터, 감시도 하고 기록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대. 이거 약간 여러분들 역설적인 문장의 느낌이 나니? 그치? 원래 자유로우려고 하면 이렇게 막 분리시키려고 했었던 기술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날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약간의 역설적 느낌의 해석력이 좀 되셔야 됩니다. 굳이 얘기하면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집단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기술 이게 뭐야? 이거 맞지, 그치? 혼자 살 수 있게 해준 거, 분리시켜준 거 이런 정도. 자 이제 네가 해보자. 시간 10초. 2번 동그라미 문장 그냥 읽지 말고 연결 한번 해봐. 됐지? 연결 되지? 돼야 돼, 요 정도는. 자, 빠르게 갑니다. 비록이래. 비록이야, 비록.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fewer야, fewer. fewer 하면 거의 부정합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은 그냥 없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intimate knowledge of our lives래.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친밀한 지식을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야, 그래도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뭐 하대? 중요한 건 이거죠. Know something about us. 그래도 뭔가 알고 있긴 하네. 이게 강조로 확 다가와야 돼. 자, 문장끼리 연결을 해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문장 연결하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챕터 2나 3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리. 비록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인티메이트한 거는 몰라. 그러니까 깊이 알지는 못해. 근데 그럴지라도 know something. 되게 무서운 말이죠. 뭔가를 알고 있긴 해. 이런 거 좀 느껴지시면 돼. 문장 연결하라는 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 왜? 내가 집단과 분리된 삶을 살았으니까지 뭐. 그지 않니? 너 솔직히 아까 스타벅스 뛰어났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니? 이 문제 그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 아는데 나중을 위해서야. 근데 문제는 뭔데? 우씨, 누가 날 보고 있네. 이 말이나 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런 걸 왜 알고 있지? 이 말이나 같은 느낌인 거죠. 대신은 3번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 문장 또 10초 읽고 연결해봐. 연결. 괜찮지? 요건 좀 쉽죠? 갑니다. The very technology. 또 매우 기술 이러지 마시고 바로 그 라는 지칭이죠. 지칭. 바로 그 기술. 어떤 기술? 자 여기네. Free us from mass society. 집단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로 돼 있었던 기술이 have turned out to be, 우리 turned out 이 정도 수거도 괜찮죠? 뭐뭐라 입증되다. 뭐라고 입증된대? To be as much a fishbowl. 아, 어항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입증이 된대요. 뭐만큼이나? As an information highway, 정보의 고속도로인 것만큼이나. 솔직히 요거는 잘 모르셔도 돼. 정보의 고속도로? 이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어항 저건 느낌은 좀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판단이 되셔야 돼. 정리. 나를 자유롭게 하기로 돼 있었던 기술이 오히려 내가 어항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놈으로 입증이 되더라.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어항은 뭔데? 밖에서 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참고로 얘기할게. 아까 정보의 하이웨이 저거 왜 나왔냐면 왜 너네들 인스타 같은 거 하면 올리면 10초 있다가 바로 친구가 연락 오는 거야. 야 너 어디야? 이런 느낌 알지? 그러니까 정보가 바로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피드백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었던 것처럼 아 자유롭게 만들었던 기술? 이거겠네. 아 남들이 날 보고 있다? 아 감시하고 있다? 이거겠지 뭐. 뭐 그 정도. 나는 이제 요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요 정도. 근데 다시 봐봐라 봐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는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문풀 위주로 가게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저랑 하는 거 두 번째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약간 사후적이긴 하지만 문장끼리의 연결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꼭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러면 선생님 혼자 할 때는
이거 위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는 거에 위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위주로 해야 됩니까? 바보 같은 질문 좀 하지 마시고 둘 다 아셔야죠. 뭔 개똥 같은 소리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수업 들었던 분들 아시지만은 제가 왜 그일그풀이 맞냐, 구조독해가 맞냐 이거잖아. 그일그풀 이거 구조독해 뭐가 맞냐, 둘 다 잘해야지 뭐.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갈수록 이쪽으로 되어가면 더 문제가 정확해지겠지. 시간은 동일하게 가는데 이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수업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네가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씩은 이거 네가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드린 뭐 과제장을 활용하셔도 되고 현장분들은 아니면은 뭐 EBS 뭐 수특을 이걸 활용하시든지 해서 매일매일 쉬운 문제라도 한번 연결해보는 연습들이 익숙하게 되셔야 돼. 익숙. 그러니 너네들과 나의 차이가 뭐냐면 나는 되게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읽고 잔상만 남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어 요놈 요놈 어 이놈 이놈 이게 좀 쉽지 익숙하지. 근데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뭐 빈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연결이 되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좀 샘플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 자, 지금 고래에서 정답 3지를 좀 가보면 뭐 이미 여러분들 다 풀어봤겠지만은 1번 선지에 대중교통이 왜 나오냐 미친놈이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남들이 날 보게 한다고 결론이었잖아. 근데 기술이 우리를 독립시켜버린다. 일단 이것도 결론이 완전 틀렸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연환경 나온 적도 없는 개소리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많이 골랐었던 선지가 희한하게 3번 선지. 이 비율이 몇 퍼였더라? 이 25퍼였더라 이게. 제발 이러지 말자. 결국엔 물질적 번영이나 번영 같은 것의 확산에 무관심해진다? 이거 나온 적도 없잖아요. 사람들과 협동? 뭔 협동이야 개소리네. 정답은 5번이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로운 것이 때로는 어떤 의미다? 내가 헐벗은 느낌이기도 하다. 남들이 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다. 그럼 요만큼 free, 요만큼 naked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 세 문제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 합쳐서 나는 이제 쉬었다 갈 건데 물론 아직 더 문제를 경험해야 좀 제대로 된 틀이 나오겠지만 나는 지금 예제랑 1번과 2번이 딱히 무리도 없이 정답도 다 맞췄고 내용 줄거리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한 2등급 정도의 한 85점 정도? 그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구문 능력이나 해석 능력은 난 너네들 된다고 봐. 물론 이제 더 1등으로 하기 위한 문제도 뒤에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일단 한 요 정도 세 문제가 있으면 괜찮다라는 건데 근데 대다수 여러분들은 못 가져가셔야 된다? 사후적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어려운 문제는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약간 좀 난이도 올리는 문제도 갈게요.